존경하는 1380만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지난 여름 경기도 수원에서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000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인도 조사도 없이 아무에게나 먹을 거리를 그냥 드리는 경기도 그냥 드림 코너에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긴 줄을 선 분들이 계십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서 생긴 참혹한 현상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것이 비단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국민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입니다.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3차 감염 유행으로 우리 도민들께서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계십니다.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서 2차, 3차 선별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골라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일고 있고 당장의 생계 문제로 정부의 정당한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불복하겠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위기는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앞으로도 4차, 5차, 그리고 계속되는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입니다. 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강도도 더욱 강해지고 더 깊고 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 방역과 경제 악화를 막는 경제 방역은 선후 문제나 또는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될둘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2.5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의 위험을 감수한 것도 바로 경제 방역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 사이 우리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가 경제 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제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진작이라는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되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주문이자 당부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도민들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당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소비활동이 방역활동에 장애가 될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려에 공감하며 또 존중합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과 찬반이 있게 마련이므로 어떤 정책은 절대적으로 옳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과 불을 끄는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들은 나름의 타당성이 다 있긴 하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입니다. 도의회의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면서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먼저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 3차 대유행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민들께서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느라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과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의료진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 수칙 준수 참여 덕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 소비 활동을 해 나가신다면 며칠 생활비, 아니 하루 생활비에도 거의 못 미칠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도 수조 원대 선별 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사용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별적 현금 지급과 달리 그보다 훨씬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선별 지원과 달리 방역에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 기자회견 조금 전에 지금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번 설 명절에 소비를 진작하고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조 원대의 온누리 상품권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공급해서 소비를 하게 하는 것이 방역에 문제가 없다면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도민들께 지원하는 것이 온누리 상품권과는 다르게 유독 방역에 방해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K-방역을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 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그래 주셨던 것처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고 방역에 협조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서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방 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서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면서 서로 좋은 것은 배워가고 나쁜 것은 시행착오로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재정 자립도가 낮은 축에 속하는 포천시가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주민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보거나 또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방의 10여 개 시군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서 볼수 있듯이 재정 자립도와 재난지원금의 재원 조달 역량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재정 자립도 20%라고 하면 전체 재정 중에서 20%만 쓸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체 조달 재원이 20%라는 뜻입니다. 전국의 지방 정부 간의 재정 역량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80%를 더해서 자체 조달한 20%와 정부 지원된 80%를 합쳐서 100%를 다쓸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난한 지방 도시라고 해서 그 지방 도시의 지방 정부까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는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의한 직접 피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즉 도와줄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서 지원을 잘 해주시고 계시므로 경기도는 소득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을 기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가구별 지역화폐 보편 지급 방식의 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 선별 지원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통계적으로나 또 체감상으로나 확실하게 큰 경제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1인당 10만 원을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쯤 됩니다.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현금으로 지급한 일본의 경우는 아직도 10%밖에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90%가 경제학용으로 표현하면 축장, 즉 저축되었다고 합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3개월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100%에 가깝게 전액 소비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 유발 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라는 국회의 예산정책저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30%나 되는 추가 소비를 이끌어냈다라는 KDI의 연구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2개월 이상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께서는 명절 대목 이상의 호경기를 누렸지만 아쉽게도 2차 재난지원금에 의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체감으로 전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중한 현 경제 상황, 또 1차 재난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 화폐 보편 지급의 소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현재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인 점, 우리의 종합적인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우리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등을 고려해 보면 경기도는 2차 재난 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하는 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서 지역화폐로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입니다. 경기도민은 2021년 오늘 24시, 오늘 새벽이 되겠죠. 어제 밤 12시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이 대상이고 기준일 당시 태아들을 말합니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즉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신청 기간 내에 출생을 하면 현재 태아여도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은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 기본소득 때보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차 재난 기본소득은 등록한 모든 외국인 그리고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동포까지 지급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4인 가구로 하면 약이 아니라 4인 가구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재난 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 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우리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지방채 발행도 없고 우리 도민들의 추가 부담도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기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없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추가로 부담을 할 이유는 없다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가계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 이전 소득, 즉 정부가 또는 공적 영역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전 세계에서 공적 이전 소득이 우리나라는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율이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가계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국채 비율이 낮은 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미 GDP 대비 작년 평균 110%의 국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 GDP의 13%, 평균 13%에 이르는 적자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분의 1 정도를 겨우 넘는 수준의 국채 비율이 건전한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액으로 다른 나라의 3분의 1 약간 넘는 정도만 지출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 회생과 지속적 성장, 또 생계 보존을 위한 소득 지원, 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확장 재정 정책, 적자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IMF나 기타 국제 기구들, 그리고 세계 경제 석학들의 권고입니다. 또 실제로 대부분의 외국 정부들이 일반적인 재정 운영을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엄청난 재정 적자와 또 국채 비율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 확장 재정 정책을 즉 적자 재정 지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고 국제 기구들 또 세계 경제 석학들의 권고 외국의 사례를 따라서 가계 소득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는 확장 재정 정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기도의 2차 재난 기본 소득 신청을 말합니다. 1차 재난 기본 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 신청 두 가지로 진행합니다. 1차 재난 기본 소득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신속하고 더 편리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한, 즉 언제까지 신청을 받느냐, 또 신청한 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럼 언제 지급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실제 지급 시기는 지금 오늘 당장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야 한다,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서 코로나19와 방역의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 경기도의 입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이므로 우리 도민들께서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너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그러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방역의 주체는 도민 여러분이고 코로나19 위기나 경제위기 극복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구성원 간의 깊은 신뢰와 강력한 연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함께 손잡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눈 위에 서리가 또 내리는 형국이지만 찬 겨울이 지나면 끝내 봄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을 믿고 도민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보건방역과 경제방역 그리고 심리방역에 계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